이번 편은 면역보감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장을 움직여주는, 장운동을 일으켜주는 장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아주 최고의 방법이라고 꼽는 것은 복식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다 보면 간혹 가슴만, 폐 부분만 들썩들썩거리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숨을 더 깊이 내리게 되면 횡격막이 쭉 늘어나서 아랫배까지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복식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숨을 아주 깊게 쉬시게 되면 장이 서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이완됐다 긴장을 반복하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장운동이 저절로 되거든요. 복식호흡이 장운동에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복식호흡은 약간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는 일단 배를 들락날락한다 혹은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누워서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은 지도를 받거나 다음에 제가 또 복식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운동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기침을 하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잖아요. 그때 자동으로 배에 복압이 걸리면서 굉장히 장운동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감기에 걸려야 되니까 굳이 감기에 걸릴 이유는 없고요. 그것과 비슷한 동작이지만 스포츠를 하게 되면 숨이 차니까 복식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대부분의 운동은 복식호흡보다는 흉식호흡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어쨌든 운동을 하면서도 복식호흡을 신경을 써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복식호흡이나 운동을 힘겹게 하지 않더라도 장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장 마사지인데요. 장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두 손을 배 위에다 포개서 누르거나 돌리거나 비벼주기만 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양손을 포개서 해당 부위를 누른 다음에 지그시 압력을 준 다음에 돌리거나 비비거나 혹은 압력을 지긋하게 주고 특히 긴장이 된 부위는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부위는 명치부터 배꼽까지의 2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배꼽에서부터 바깥쪽 다리 위에 큰 뼈가 나와 있죠. 이 뼈들을 이은 선을 2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왼쪽은 배꼽에서 왼쪽 튀어나온 똑같은 뼈에 약간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 선의 3등분을 해가지고 바깥쪽 3분의 2 지점이 장들이 꼬이거나 잘 뭉치거나 긴장되기 쉬운 부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 부위를 꾹 눌러보면 아 하고 긴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변이 딱딱한 변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장 마사지를 하면서 돌려주는 방향이 오른쪽 아래부터 오른쪽 위, 왼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방향이 대장의 움직이는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변비가 있으시거나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방향으로 돌려주시는데 설사가 있으시거나 장이 너무 과민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더 좋다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양손을 포개서 시계 방향으로 쓸어줬죠. 그 다음에 갈비뼈 아랫부위랑 아래쪽에 사타구니 부위까지 이렇게 쓸어서 비벼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들을 꾹 눌러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복식호흡과 운동을 하는 것이 참 좋지만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장 마사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장이 훨씬 더 편해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변비가 없어지면서 아니면 설사가 없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장이 편안해져서 면역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